크로마 서브 샘플링은 색종보다 틀린 말은 아니죠. 노라부가 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저기 생물이 서 있다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색종보가 많으면 좋은 것이다. 좋긴 좋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5분 거리 식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마이바흐를 구입했다. 마이바흐가 좋긴 좋죠. 색종보가 떨어지면 후진 것이다. 색종보가 많은 것보단 후지겠죠. 혼자 점심을 먹기 위해 중국집에서 탕수육, 깐풍기, 유린기, 잡채, 유선슬을 시켰습니다. 이거에 비하면은 짜장면 하나 시킨 건 많이 시킨 것보다 후져 보이죠. 효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이 아니고 항상 더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효율은 효율적일 때가 좋은 것입니다. 효율을 위해 만들어진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를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높은 것을 해상도가 높다라고 하지 않고 디스플레이의 정보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크로마 서브 샘플링의 색정보다라는 말은 포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어색합니다. 크로마 서브 샘플링은 색 해상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해하기가 쉽고 더 정확합니다.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 왜 색 해상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걸음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뉴턴은 분광 프리즘에 백색 빛을 투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백색광의 균형이 깨져서 파장에 따라 이렇게 다른 색으로 분리되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색입니다. 사물에 따라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반사된 파장들을 우리 눈은 분리해서 감지합니다. 분리된 파장을 우리네가 어떤 색이라고 인지하는 거죠. 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색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빛입니다. 빛인데 다른 파장을 가진 빛입니다. 색은 그냥 빛일 뿐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색도 없습니다. 애초 분광 프리즘에서 분리된 파장들은 백색광이었습니다. 흰색이었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 합쳐지니까 흰색으로 보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빛의 혼합입니다. RGB색 공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RGB가 합쳐지면 흰색이 되죠. 빛은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란 빛이기 때문에 RGB 모델의 각각의 색 정보는 밝기 정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색과 밝기가 한 몸이라는 거죠. 색과 밝기가 한 몸이기 때문에 RGB를 섞으면은 명도, 그러니까 밝기도 같이 올라갑니다. 때문에 다 섞으면 이제 흰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920, 1080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라면은 RGB에선 이렇게 1920, 1080의 해상도를 가진 각각의 RGB 이미지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합쳐지면 색과 밝기를 온전히 갖춘 한 장의 이미지가 될 수 있죠. 원래 TV는 흑백이었습니다. 밝기 정보만 있으면 되었죠. 그런데 컬러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RGB를 전송하려면 기존 TV 다 갖다 버려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미지 한 장을 전송하기 위해서 세 장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뭔 비효율적인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YUV라는 것이고 뭐 YIQ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YCBCR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YCBCR은 밝기와 색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Y는 밝기이고 루마라고 하는데요. CBCR은 색입니다. 이건 크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흑백 텔레비전에서는 Y, 루마 신호만 이용해서 흑백 영상을 볼 수가 있었고 컬러 텔레비전에서는 크로마 신호를 보내면 색도 같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호환성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 다음 대역폭 문제, 즉 정보를 압축해야겠죠. 사람은 밝기 민감도보다 색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루마 Y는 해당 이미지가 가진 정보를 최대로 유지하고 CBCR이라는 뭐 소위 말하는 색 정보를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CBCR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색정보가 아니라 색차 정보입니다. 흑백 TV와의 호환성을 위해 RGB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색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색차라는 것은 R와 B 각각에서 Y를 뺀 정보입니다. 아까 RGB에서 밝기와 색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YCBCR에서 밝기 Y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블루에서 Y를 뺀 데이터와 레드에서 Y를 뺀 데이터만 보내고 이를 수학적 변환 공식을 통해 RGB로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란 색조와 채도를 의미합니다. 샘플링이란 부호화를 하기 위해 뭔가를 잘게 나누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서브. 서브는 이제 하위, 부가적인 그런 의미잖아요. 스포츠 경기에서 주전이 있고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잘게 나누는데 크로마는 후보 선수 자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주전은 Y, 밝기입니다. 밝기는 최대한으로 잘게 나눈 메인, 주전 선수이고 색은 그보다 적은 수준으로 잘게 나눈 후보 선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밝기 구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밝기 정보는 온전한 해상도를 다 유지하게 하고 대신 후보 선수인 색 해상도를 줄임으로써 전송되는 대역폭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로마 서브 샘플링을 이야기할 때 이런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숫자는 루마이고 이제 이 4라는 숫자는 고정값입니다. 왜 4냐 하면은 샘플링의 단위가 픽셀로 보자면은 8픽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픽셀 안에 두 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을 루마가 4단계로 잘게 나눌 때 크로마는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이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행에서 크로마를 몇 단계로 나누느냐의 의미고 세 번째 숫자는 두 번째 행에서 크로마를 몇 단계로 나누느냐의 의미입니다. 4대 2대 2는 루마가 네 번 나뉠 동안 크로마는 첫 번째 행이 두 번 나뉩니다. 두 개의 단계를 하나의 색으로 퉁칩니다. 다음 행도 하나의 색으로 간주하죠. 4대 1대 1도 같은 방식입니다. 크로마는 루마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됩니다. 420은 411과 비율은 같지만 약간 이제 다른 형태가 됩니다. 자, 444는 루마와 크로마의 샘플링 비율이 같습니다. 즉 이건 RGB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올린 영상에 나와 있는데 YCBCR은 이제 비디오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을 어느 지점으로 정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RGB와 YCBCR 444는 뭐 이것만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마 서브 샘플링은 이런 식으로 크로마의 어떤 샘플링 비율을 좀 적게 하는 것인데 420을 예로 들어보면 아니 원래 색은 이렇게 디테일한데 이거 뭐야 이거 응? 생략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주전 선수가 있잖아요. 얘는 그냥 후보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미지는 이렇게 루마와 크로마가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런 단계들이 어쨌든 간에 나뉘어져서 보이게 되겠죠. 마치 해상도가 좋은 흑백 이미지 위에 해상도가 낮은 색 셀로판지가 올려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도 우리는 색을 잘 구분 못하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쭉 보면은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데이터의 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로마 서브 샘플링을 색 정보라고 부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해상도라는 개념으로 실체화되죠. 그래서 크로마 서브 샘플링은 색 해상도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낮은 색 해상도는 우리가 영상 이미지를 볼 때는 거의 인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루마의 이 명암 구분 때문에 명암 구분에 집중되느라 색 해상도가 눈에 띄지 않거든요. 다만 아주 높은 채도의 이미지를 확대하면은 외곽 부분이 깍두기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인지 못해요. 그래도 색 해상도가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건 맞습니다. 엄청 좋은 겁니다. 엄청 좋은 것이기 때문에 높은 색 해상도는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크로마키 작업을 예로 들면은 색 해상도가 높아야지 배경이 깔끔하게 잘 빠져요. 색 해상도가 낮으면 자글자글거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 중 합성이나 색 조절 등을 할 때 높은 색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좋은 건 맞네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색 해상도로 작업된 영상들은 결국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매체로 만들어질 때 99%가 420 상태로 인코딩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코딩되어 있는 영상 매체로는 420 이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4K 블루레이로 영화를 보면서 아이 색 해상도 별로네 라고 느껴본 적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느껴본 적 없잖아요. 높은 수준의 영상들은 그만큼 명암 차이를 섬세하게 작업하는 데다가 근래에는 이제 10피트 수준의 명암 구분이 가능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이 명암 차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명암 구분이 좋으면은 와 화면이 좋다 라고 합니다. 색은 아예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444 이미지를 다루지만은 그냥 봐서는 420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오로지 이 작업의 결과물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까지 420 이미지를 굉장히 고품질의 영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과연 444보다 420이 후진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들만 여러분들은 444로 보았습니다. 극장 상영 영화들은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데다가 화면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색 해상도가 비교적 중요합니다. 그러니 420이 444에 비해서 떨어지는가? 떨어집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커뮤니티 등에서 뭐 HDR을 활성화시켰더니 뭐 420으로 바뀌었어요. 문제 있나요? 뭐 스펙이 딸리는 것 같아요. 444가 아니면 무슨 막 큰일 날 것 같은 뭐 이런 글들이 수두룩하게 보이는데 걱정을 하덜 마세요. 어차피 444나 420이나 대부분 인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420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사실상 인지도 못하는 어떤 높은 수치의 크로마 샘플링을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냥 무조건 추구하는 거는 애초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 탄생한 이유와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이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마 서브 샘플링에 큰 영향을 받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단순한 배경 안에 있는 글자의 가독성입니다. 글자가 아닌 일반적인 이미지에서는 명암 차이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색 해상도라는 것이 있는지조차도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색 배경에 단색 글자가 있으면은 원래 이 글자는 그냥 선입니다. 자, 루마 이미지의 해상도가 좋은 선이 있고 그 위에 크로마가 덮여져 있죠. 그래서 낮은 색 해상도에서는 이 크로마가 눈에 띄고 마치 번진 것처럼 보입니다. 글자 주변에 어떤 디테일한 명암 차이들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원리로 인해 만약에 뭐 디스플레이 채도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러면은 글자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20 유일한 문제는 글자인데 우리가 글자를 집중해서 보게 되는 환경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로지 PC에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을 할 때만요. PC는 RGB 색공간을 이용합니다. 만약 PC와 특정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데 444나 RGB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걱정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떤 용도로 연결했는가? 첫 번째, 웹서핑도 하고 문서도 작성하며 일반적인 PC의 사용 용도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때는 444, 즉 RGB로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자에 번짐이 있어 눈이 필요할 테니까요. 이것을 제외한 그 어떤 환경, 특히 이미지를 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444나 420이나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게임 아닌 이상 현세대 대부분의 게임들에서는 낮은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 실사용 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글자를 보려고 게임하지 않는 한에는요. 뭐 요즘 세상이 모든 것들을 숫자와 연관시켜 정량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5분 거리 출퇴근하기 위해 마이바흐를 사실 수 있다면 사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에게 마이바흐가 꼭 필요한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마이바흐 없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선 경차가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는 것은 애초 효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황과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더 높은 숫자만 쳐다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크로마 서브 샘플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영상으로서는 420 이상의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